그 처음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새로 투자하게 입문한 친구들에게 시장의 어른으로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능한 판사나 법전을 달달달 외우는 것 같고 안 돼요. 법전을 현실하고 적용하는 여러 가지 훈련하듯이 네. 하루에 세 가지 종목을 딱 집중해 갖고 그 종목을 노트 한 권을 한 종목으로 다 채워라. 그 빅데이터를 2,000개를 처음부터 만들어. 제가 2,000개로 제가 키우는 제자들이 있거든요. 2년이 돼서 지금 35명 정도 됐는데 피해 다니는데도 2년이 된 분들이 해갖고 이제 된 분들인데 처음 훈련이 하루에 세 개씩을 분석해갖고 노트 한 권을 만들 때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2,000개를 다 훑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집중하는 애들이니까. 미니멈 3년에서 미니멈 7, 3년에서 7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훈련시키냐면 내가 초기에 아까 모는 종의 그래프를 그리듯이 이런 빅데이터를 그리잖아요. 어떤 이벤트가 딱 왔을 때 이런 상상을 해요. 이 가스통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에 내가 공장장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망치를 들고 그 가스통을 소리 땅 들으면 소리 음파 갖고 어디가 균열됐나 하는 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정도 되려면 그 음파라든지 그 진동파라든지 이런 걸 느껴야 되잖아요. 주식시장을 그렇게 그러면 어떤 이벤트마다 노사가 오거든요. 그 예측 못해요. 어떤 그 이벤트가 딱 들어왔을 때 2,000개 종목이 규합이 딱 돼갖고 배열이 딱 돼서 가장 에너지 큰 것들이 딱 들어오는 직관이나 촉이 딱 들어오려면 이런 밑바닥에 종목의 수작업이 먼저 돼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꾸며서 야, 금리가 어떻게 되나. 그다음에 거시적 변 이거 훑지 마시고 오히려 종목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 거기에 간단히 해서 깨알같이 쓴그 주석들 있잖아요. 거기서 함정들이 무지 많거든요.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갖고 나보다 더 싸게 이렇게 많이들 갖고 있네. 이런 걸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돼서 올려갖고 팔아먹을 수 있는 이벤트가 딱 들어올 때확 느껴져요. 아, 이게 이제 들어왔구나. 그럴 때 행동의 실행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거랑 지식이 있고 조사한 거에서 하는 거랑 자금의 규모라든지 실행 능력이라든지 흐름을 타는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투자는 하루에 세 개씩 종목이나 사업 보고서를 달달달 훑어라. 그래프하고 기술적 분석하고 무슨 거시 변수부터 하지 마시고. 거시는 재밌죠. 들으면 재밌죠. 근데 나는 제가 제자 중에 웃기는 경제학 박사가 있습니다. 걔가 실력이 제일 없어요. 노상 시장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현장에 나오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제가 설명하려고 야, 하고. 설명하려고. 실전 쌓아보니까 비합리적으로 불확실한 세상에서 의사결정해서 한게 수익이 크지. 누구나 다 설명하고 다 알고, 이래서 올랐습니다는 건, 나 이제 끝났으면 당합니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그때 꽂혀가고 그때 금액을 많이 집어넣어버리거든. 반대로 해야 돼. 오히려 걔하고 짝을 팀을 이렇게 해서 스터디 그룹 한 적이 있거든요. 미용실 원장 20대하고 붙였다고요. 걔 실력이 더 나아요. 걔는 밑바닥에서 현장에서 뛰어갖고 미용실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적 시각이라든지 사업가적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시장은 이거 좋다 그러는데, 선생님, 나는 이 감이 이거 사기 같아.
진짜 사기예요. 이런 나보다 더 촉이 더 그런 촉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사업을 운영하고 네. 물건을 직접 팔아보고 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보는 시각이나 보는 행동이나 사람들 관찰이나 관찰을 잘해요. 네. 그리고 지 말을 아끼고 잘 들어요. 거기서 의사결정의 판단이 있을지 똑똑한 사람은 설명하려고 그러고 네.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네. 이 시장은 가르치고 설명하는 시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더 설명 잘한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잖아요. 난 솔직히 더 많이 깨져요. 그래서 주린이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네. 그래서 그 사업 보고서가 그 공시실 그 기업들 네이버 가서 주식 공시 가면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그걸 다운 받아 갖고 네, 네. 그 사업 보고서를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 봐요. 네. 어떤 건 20장도 되고 30장도 되거든요. 네, 네. 그걸 노트에 필서를 한번 해 봐요. 눈으로 보지 말고 네. 필서해 보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동그라미 쳐놓고 네.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걸 자꾸 그래프하고 연관시키지 말고 거기에 의사결정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거 전환사채를 누가 갖고 가는 팔로더맨에서 살록 홈즈가 돼갖고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의 조직은 뭐지? 이런 분들이 이름만 나오는 데가 있고 무슨 무슨 인베스트먼트 무슨 무슨 뭐 이상한 파트너 이런 데 때 그걸 뒤져봐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게 이렇게 이걸 쭉 조사하다 보면 여기가 여기 연결돼 있고 여기가 이런 사람들이 규합이 돼 있고 네. 이런 것들을 한 200개만 노트 만들어 보면 네. 거기서도 나와요. 그런 작업하다 보면 거기서 어떤 상황에서 노다지를 캐는 것들을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게 이런 경험에서 최근에 케어랩스라든지 유바이로직스를 초기 파동해서 다 잡아낼 수가 있는 실전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눈으로만 보지 마라. 사업 보고서를 파먹어라. 파먹어라. 그리고 네. 필사를 해라. 필사를 해라.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린이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키움증권 유튜브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